이렇게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. 그러는 거 너무 감사하죠. 감사하죠.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살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기적이죠. 한 사람을 이렇게 좀 조금 도와준 것 같은데, 그걸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걸 통해서 그 가족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다 같이 변화가 되는 거. 그래서 여진 이렇게 같이 해오라고 할수 있는 게 아닌가, 하고 있는 게 아닌가. 또 저는 그래서 또더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.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. 우리가 작은 게 걔네들 정말 인생을 바꾸는 일이에요. 바뀌고 말고요. 그거 보니까 아는 거예요. 맨날 도와도 그 타령이 그 타령이면 어떻게 하겠어요. 내가 조금 힘들면 여러 아이를 살리는데, 예, 잊을 수가 없어요. 어떤 밤에 울어요. 생각나서. 내 방에요. 예, 그러니까 좀 등이 여러 개 달린 이렇게 전구가 있어요. 침대 누워서 이렇게 자려고 그러면 그 전구가 다 아이들 얼굴로 보여요. 그러면 눈물이 와. 지금도 눈물. 갔다 오시면 그럴 거예요. 눈물 나요. 너무 가엾어서. 걔네들도 사람인데 어떻게. 몰라요. 제가 유난해서가 아니에요. 같이 사는 거예요. 대단한 게 아니에요. 그 사람들은 충분히 내가 열심히 살아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냥 손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열심히 살아내려고 애쓴 사람들한테 내밀었던 그 손길이 얼마나 큰데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내미는 손길이 작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내미는 그 마음도 작지 않은 것처럼 그분들의 일생에는 정말 너무 크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. 돕는 아이들 중에 누가 저럴지 몰라요. 사실 큰일 아니에요. 그냥 조금 나누어 줬을 뿐이에요. 그러면 제 나라를 위해서도 일하고 그렇게 도와주면 저 사람들한테는 저게 큰 어떤 자산이 되는 거예요. 조금이라도 도와주세요. 기쁨이 굉장히 크거든요. 희망TV 시청자 여러분, 정말 고맙습니다. 후원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힘이라고 생각해요. 1577-0029, 1577-0029로 지금 전화해 주세요. 여러분들의 마음이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.